송혜 선생님 그리고 네. 서른도 가수 마지막으로 선춘아 씨까지 네. 네. 오늘 그 신대성 선생님 작곡하신 신대성 선생님의 네. 그 해뜰날이라는 노래비 제작시 관련해서 축하 네.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고 신대성님과 가수 송대관 씨가 네. 1970년 당시 네. 건설 중이던 안동댐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네. 고향을 떠나야 했던 네. 이 지역민들 주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요. 네.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네. 그런 기대 속에서 햇불날이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제대로 네. 떴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또 기념적인 자리에 네. 우리 고 신대성 선생님의 미망인이신 네. 이소희님께서 네. 또 무대를 꾸며주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에 또 20월 40주년 되는 이 귀한 시간에 또 저희 신대성 씨 해뜰날 제막식까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20월님들 가족분들 또 안동 시민 가족분들에게 너무나 그 가족 대표로 해서 너무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오늘 저도 너무나 안동에 와서 감사하고 또 영원하게 잊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작곡가 우리 신대성 네, 작곡가님께 너무 노래 잘하시네요. 정말 고우세요. 네, 아름다우시고 네. 네. 이소희님의 네. 정말 열정적이어서 부드러운 네.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무대 이렇게 하셨습니다.